출발입니다. 스타킹 대화사극 역사 속으로. 평화로운 사찰에 적군들이 몰래 진입하는데 도망가던 중 모자란 점이구만. 걸렸다! 걸렸다! 도망가! 스님들 전투 태세 돌입! 과연 불공 만들던 스님들이 이 난관을 어떻게 넘길지. 먼저 황룡 스님의 공격. 황룡 스님의 공격. 지금 보시는 이 무기들은 모두 과거에 쓰던 진짜 무기. 누가 스님이야? 누가 스님이야? 아예 없어버려. 그때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는 표차. 자, 다음은 돌아갔습니다. 서산대사의 죽투기였다는 병장기. 천국 어느 뿐이 하나 된다. 아예 뒤로 가야지. 부투를 말씀다는 필책으로 대승 마무리. 안내가 내가 이제 수장들의 결투다. 마치 장풍을 쏘는 듯한 무림고수 청산 스님의 포스. 그죠? 서산대사라고 하면 이제 임진왜란 때 왜군에 맞서서 성병을 이끌고 전투에 나셨던 분인데요. 아니 근데 서산대사가 무예를 했다고요? 보통 스님들은 조용히 이렇게 불공만 들이지 않아요? 맞아요. 물론 불공을 들이다가 옛날 유사시에 항상 무예를 연마했다가 적이 침투했을 때 그런 승군 무예를 연마해가지고 적을 격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승부무예가 있는데도 중국 소림사나라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네.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림사 동작이나 예. 오늘 보여줄 동작이나 차이점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음이 더풀 이런 식으로 음이 더풀이라고요? 네. 뭐라고? 아, 소림사에서는 네. 나무아미 타불을 줄여가지고 아미타불이라는 불을 이웁니다. 네. 그리고 호미로 들어서 승무예는 네. 이제 우리가 보면 기무예라는 옛날에 국선이 했던 단전호흡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수박하는 기 여기서 이제 내력을 연마할 때 예? 그 기운이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 소리를 들어볼까요? 네. 예. 어깨에서 지금 화나신다. 어떠십니까? 기가 느끼십니까? 느끼십니다. 우와. 저는 청산이라고 합니다. 소요태능대사가 1세, 저는 17세라고 18세 입고 있는 우리의 삼남매를 소개합니다. 장남 황용수입니다. 황용수님. 황용수님. 예. 장남이시고요. 둘째 청룡입니다. 청룡스님이시고. 예. 막내. 수고입니다. 네, 예. 부인이자 보리스님입니다. 보리스님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황용수님과 청룡스님의 내공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한번 보여줄까요? 보여줄까요? 보여줄까요?